시합에서 이기기 위해.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내게 주... 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아, 오늘 친구가 저희 시합 있잖아요. 시합 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뭐 몸보신 시켜준다 그랬는데 제 친구예요. 불알 친구. 불알 친구인데 잘생겼죠. 네. 근데 불알 친구가 뭐 몸보신 시켜준다 그래갖고 소, 닭, 오리, 토끼, 돼지, 장어 등등등 중에 오늘 흑염소. 흑염소 먹으러 왔습니다. 네. 이렇게 아 우리 훈이가 또 이렇게 제 친구가 사주는 거니까 무조건 네, 승리를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제 들어가 보시죠. 자, 이곳은 양지 파인 리조트 바로 옆에 있는 네, 약산 흑염소라는 곳입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국내산이고요. 네, 메뉴판은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는 수육 중짜랑 전골 소짜 시켰어요. 우리 훈이 돈 많이 쓰네 오늘. 질경이. 이거는 질경이고요. 이게 삼지 구엽주래요.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6개월 이상 돼 있는 거고 저기에 보시면 다 이제 다 술이 담겨져 있거든요. 이야, 삼지 구엽주래요. 이게 왠지 남자한테 좋은 거 아닐까요? 삼지 구엽주. 네. 삼지 구엽. 주랑 엄한대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여기 다 있었습니다. 야 잠깐만, 체력 증진. 와, 체력 증진. 야 미쳤다. 이 시합하기 전에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네 이거. 원기 회복. 힘줄이 힘들지. 중. 야 잠깐, 중풍 치료는 별풍선으로 치료 받아야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자, 수육이 나왔습니다. 흑염소 수육. 야, 밑에 부추가 잘 깔려 있고요. 야 맛있게 생겼다. 먹어보겠습니다. 수육을 잡아가지고. 오, 야 고기가 왜 이렇게, 야 왜 이렇게 두껍냐 고기가. 야 잠깐만. 야 씨. 탱이 버섯. 야채. 야채. 부추. 싹 넣고요. 흑염소라 그래서 비린내가 날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나. 삼지 구엽주 짠. 무슨 맛일까? 약주? 별로 안 센데? 어. 별로 안 센데? 부드러운데? 어, 되게 부드러운데 진짜. 이게 체력에 좋다니. 맛있다. 아, 전골 부시고, 아, 수육 부시고, 전골이 나왔습니다. 죄송한데, 저. 야, 양파 좀 더 주세요. 네. 우와. 다 먹을 수 있나요? 일단 뜨고 싶어요. 네. 아 그래요? 저 뒤집어 주세요 그냥. 네, 괜찮아요. 아니 아 다 찍었습니다. 네, 다 찍었어요. 찍었어요? 네네네. 와. 야채랑 같이 드시라고. 아. 한번 이렇게 해놓으면. 아. 네. 밑에 있는 야채를 올려서 고기랑 같이 싸서 드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맛있네요. 네. 냄새가 없죠? 네, 냄새 안 나요. 전혀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릴게요. 네. 전골이 나왔어요. 전골이. 와. 전골에 고기가 그냥 아주 와, 엄청 많아. 자, 이렇게 해서 생강 딱 양념해서 이 삼지 구역주 마지막 한 잔. 넵. 시합에서 이기기 위해.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내게 주... 와, 다 먹었어요. 말이 되나 이게? 남자 둘이 정골 소자에 수육, 아니야 수육 중자에 정골 소자 다 먹었다니. 와, 터질 것 같은데? 엄마 진짜 사주는 거야? 그럼. 와, 진짜 고맙다. 꼭 이길게. 네. 귀염도 먹었으니까 꼭 이겨야죠. 영수 좀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와, 배가 진짜 너무, 너무 부른데? 너무 많아, 양이. 너무. 잘 먹었다, 누나. 진짜. 우리 또, 우리 시합장 올 거잖아. 누나, 아, 오늘 또 흑염소 흑염소 먹어봤는데요.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 안녕 해줄 거예요. 아, 노래. 빨리 도금 좀 넣어주세요.